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을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램들은 건강한 것이며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요.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는 것은 욕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북이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부러워하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을 나른 거북. 날씨가 참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날씨도 좋은데 모처럼 땅에나 한번 나가볼까? 바다 밑에 사는 거북이 천천히 바닷물을 헤치며 올라왔답니다. 아, 땅에 나오니까 좋긴 좋구나. 코끝이 아주 시원한걸? 거북은 기분이 좋아서 고개를 쭉 빼고 모래밭을 돌아다녔지요. 어디선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파랗고 맑은 하늘에 갈매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날고 있었답니다. 이따금 먹이를 발견한 갈매기들은 바다로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 가지고 멀리 등대 쪽으로 날아갔어요. 와, 빠르다. 거북은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몹시 부러웠거든요. 나도 하늘을 날수 있었으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바다와 땅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멋질까? 저런 등에 무거운 등딱지를 지고 언제나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거북은 앞발을 휘저으며 날아가는 시늉을 해보았어요. 아, 어림도 없구나. 무거운 몸이 모래 위에서 버르적버르적 모습만 우스울 뿐이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오더니 바닷가 바위에 턱 내려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저 독수리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거북은 독수리가 앉아있는 바위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 사이에 독수리가 다른 데로 날아갈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기어갔답니다. 기를 쓰고 바위 밑까지 기어온 거북이 독수리를 불렀대요. 독수리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부탁? 하늘을 날아보게 해주세요. 거북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독수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날개도 없으면서 하늘을 날고 싶다니. 꼭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수 있나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독수리님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 힘센 발톱으로 저를 꽉 잡고 날면 되잖아요. 거북은 독수리에게 매달려 사정을 했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말없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거북을 바라보더래요.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평생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거북은 끈질기게 졸라댔어요. 좋아, 하지만 위험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럼요. 독수리가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자 거북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독수리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거북을 꽉 움켜잡았답니다. 거북은 아팠지만 비명도 못 지르고 꾹 참았지요. 하늘을 날수 있다는 데까지 아픈 것쯤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제 날아간다. 거북을 단단히 움켜잡은 독수리는
하늘로 붕 날아올랐어요. 어지러워. 뱃속이 울렁울렁하네. 거북은 아찔해서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았어요. 야, 바다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너무너무 멋졌지요. 거북은 손뼉을 치며 좋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더 높이 올라간다. 독수리는 발톱에 더욱 힘을 주면서 하늘로 솟구치듯 올라갔답니다. 거북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요. 와, 저기 거북 좀 봐. 갈매기들이 신기한 듯 몰려와 거북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독수리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닐걸. 독수리는 거북이는 안 잡아먹는다고. 갈매기들은 뭐라고 한마디씩 아는 체를 하며 떠들어댔어요. 어쨌든 신나겠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주제에 하늘을 날아보다니. 그런데 갈매기들이 비웃으며 수군대는 소리를 거북이 듣고 말았지 뭐예요? 거북은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려울 것도 없지 뭐. 나도 혼자서 날아볼 테야. 그래서 거북은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독수리님, 이제 저를 그만 놔주세요. 저 혼자서 날아볼게요. 뭐? 혼자서 날아보겠다고? 독수리는 그만 어이가 없었답니다. 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군요. 저라고 못 날겠어요? 거북은 자꾸만 고집을 부렸어요. 너 아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약속했잖니. 독수리는 거북을 나무랐지만 고집불통 거북은 도무지 말을 안 들었답니다. 화가 난 독수리는 발톱으로 움켜잡고 있던 거북을 슬그머니 놓아버렸어요. 거북은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난다. 나도 난다고. 거북은 소리를 지르며 내 다리를 휘저어 날아보려고 허우적거렸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 무겁고 둔한 몸이 떠오르겠나요? 거북은 눈 깜짝할 새에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하필이면 아까 독수리가 앉아있던 바위 위로 떨어졌어요. 바닷물로 떨어졌거나 모래밭으로 떨어졌어도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바위에 세게 부딪힌 거북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답니다. 또 하늘을 날아보려는 엉뚱한 꿈도 영영 꾸지 못하게 되었지요. 모래밭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따뜻한 봄볕이나 쬐었으면 좋았을 걸. 어림없는 꿈을 꾸다가 그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선문대 할망. 한라산이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그런데 이 제주도와 한라산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올까요? 오랜 옛날,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제주도에 아주아주 키가 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키가 얼마나 컸던지, 남해 바다가 겨우 할머니 정강이 정도밖에 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이름을 선문대 할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문대 할망이 심심하던 차에 마실을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에이구 다리야, 어디 앉아 쉴 곳이 없나. 선문대 할망은 워낙 키가 컸던지라 오랜 시간 많은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실을 나가던 중에 잠시 쉴 만한 곳을 찾는데 어디에도 선문대 할망이 앉아 쉴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그냥 평평한 섬이었던 까닭입니다. 이놈의 곳은 낮고 평평해서 편히 앉을 수가 없네. 안 되겠다. 내가 깔고 앉을 만한 걸 만들어야지. 선문대 할망은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 무태 흙을 치마에 퍼 담아다가 제주도 한가운데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퍼 옮기고 또 한 번 퍼 옮기고 또 한 번. 그렇게 흙을 일곱 번을 퍼다 나른 흙이 높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루었는데 그 산이 바로 한라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치마에서 떨어진 자그마한 흙들이 한라산 주위의 작은 산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오름이라는 작은 화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앉아서 쉴만해졌군. 선문대 할망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한라산을 걸치고 앉아 다리를 쭉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흙을 퍼 나르다 보니 선문대 할망의 낡은 치마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말았습니다. 한 벌뿐인 옷에 구멍이 났으니 실로 낭패스러운 일이었지요. 마실이고 뭐고 구멍 난 옷부터 꿰매야겠군. 그런데 왜 아랫도리가 얼얼하지? 선문대 할망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더니 일출봉과 성산봉에 다리를 하나씩 걸치고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폭포같이 떨어지는 오줌을 누웠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지가 흔들릴 정도였고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제주도 섬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떨어져 나간 귀퉁이는 제주도 옆에 있는 섬 우도가 되었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앉아서 빨래를 해볼까? 선문대 할망은 관탈섬 앞 바다에 빨래를 놓고 손으로는 한라산을 짚고 두 발로는 빨래를 풍덩풍덩 밟으면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문대 할망은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치마를 밟고 쓱쓱 비비면서 열심히 빨래를 했습니다. 그 사이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지요. 달빛도 구름에 가려 선문대 할망이 눈을 깜빡이고 또 깜빡이며 바느질을 하는데 구멍을 제대로 꿰맸는지 바늘이 손을 찌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서야 구멍을 어떻게 꿰매누? 솔불이라도 피워야겠네. 선문대 할망은 바위 하나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다시 넓적한 바위를 하나 얹어서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등경돌인데 지금도 일출봉에 우뚝 솟아있지요. 선문대 할망은 등경돌에 솔불을 얹어놓고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옷이 한 벌에 속옷도 없으니 불편하네. 옷 한 벌 더 있었으면. 선문대 할망은 바느질을 끝내고 한라산을 베고 누웠습니다. 워낙에 키가 컸던지라 발이 남쪽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선문대 할망은 바닷물이 살살 발을 간지리고 귓가에서 찰싹찰싹 노래처럼 장단을 맞추는 파도소리가 어찌나 기분 좋던지 금방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앉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밤새도록 천둥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어. 하늘이 노하셨나 봐. 무트로 피난을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제주도 사람들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삼삼오오 모여서 어젯밤 일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삼문대 할망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선문대 할망이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뜸 이렇게 물었지요. 이보게들, 내 얘기 좀 들어보겠나? 모여있던 사람들은 선문대 할망의 목소리에 모두들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람들 귀에는 선문대 할망의 목소리가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쩌렁쩌렁 울렸기 때문입니다. 할망, 살살, 그리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소? 귀가 아파 못 듣겠소? 그럼에도 선문대 할망은 제 목소리를 느끼지 못하는지 또 사람들 귀가 쩌렁쩌렁 울리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무트로 나가는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지? 암요, 불편하지요. 배를 타고 가자면 높은 파도라도 만나 배가 뒤집힐까봐 늘 조마조마하지요. 그런데 그걸 왜 물으시오? 그러면 내가 무트로 나가는 다리를 놓아줄까? 할망, 그게 정말이오? 그럼 정말이지. 그 대신 나에게 속옷을 한벌 지어주게.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선문대 할망의 약속을 믿고 서둘러 옷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을 깔고 앉을 만큼 커다란 선문대 할망이니 속옷이라 해도 명주 백필은 능히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달 지방 곳곳에 있는 명주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동안 선문대 할망은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바위와 흙을 날라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을 만든 선문대 할망에게는 그깟 다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선문대 할망은 배가 고프면 커다란 바위를 서너 개 세워놓고 솥을 걸어 밥을 해 먹어가면서 쉬엄쉬엄 다리 놓는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얼마 있으면 내 속옷이 생기겠지. 아이고, 좋아라. 선문대 할망은 새 속옷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다리를 놓았지요. 그런데 선문대 할망의 이런 바람에는 아랑곳 없이 명주를 모으던 사람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주 100필이 필요한데 한필 모자라는 99필밖에 명주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필이 모자라서 온전한 속옷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명주 한 필이 모자라네. 사람들이 속옷을 짓다 말고 쩔쩔매는 걸 선문대 할망이 보고 물었습니다. 옷 짓다 말고 왜 쩔쩔매고 있노? 옷을 짓는데 꼭한 필이 모자라 그러오. 그 말을 들은 선문대 할망은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명주 한 필이 모자라 속옷을 못 짓는다니 심술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이, 그만둬. 나도 안 해. 선문대 할망은 다리 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휘적휘적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결국 무틀 있는 다리는 다 완성하지 못한 채그 흔적이 지금도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바위줄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후 사람들은 선문대 할망을 다시는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도대체 선문대 할망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깊은 물마다 들어가 자기 키와 비교해 보다가 물장오리라는 곳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또 다른 얘기는 선문대 할망이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에게 먹이려고 큰 솥에 죽을 끓이다가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저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다른 까닭은 전해지는 지역마다 이야기가 달리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문대 할망에 대한 소식은 그 후로 아무도 듣지 못했고 전해지지도 않았으며 본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느 섬을 깔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그늘을 판 사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지독한 구두쇠였답니다. 할아버지네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는 이 느티나무 그늘에 누워 있으면 무척 시원했답니다. 어느 해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밭일을 하던 마을 총각이 땀을 식히려고 할아버지네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얼마 후 총각은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에 재빨리 일어났지요. 남의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려면 돈을 내게. 할아버지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나무 그늘에도 주인이 있나요? 이 느티나무가 내 것이니까 그늘도 내 것이지. 이 느티나무가 할아버지 것이라고요? 이건 마을 사람들 것이잖아요. 은근히 화가 난 총각도 지지 않았어요. 아, 이 녀석아.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거고 이 나무 주위가 다 내 땅이 아니더냐. 그러니 이 나무도 내 나무지. 어서 돈을 내든지 그늘에서 나가. 총각은 밭으로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궁리를 했습니다. 돈을 내고 그늘에서 쉬라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좋은 꾀를 낸 총각은 되돌아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무 그늘을 제게 파세요. 총각 말에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지 뭐예요? 뭐라고?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좋았지만 팔라면 팔 수도 있지만 하면서 겉으로는 거드름을 비웠답니다. 얼마에 파실 건데요? 10량만 내. 할아버지가 인심을 쓰는 척 말했어요. 총각은 친구들에게 돈을 구어 10량을 마련하여 나무 그늘을 샀지요. 나무 그늘을 판 할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답니다. 그늘을 산 총각은 밭일을 하다가 더우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곤 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마을 사람들이 쉬고 난 다음에는 총각한테 엽전 한 입씩을 주는 거예요. 하하, 저 녀석 보게 나한테 나무 그늘을 사서 장사를 하네.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배가 아팠냐고요? 그것 말이에요. 내가 그늘을 팔지 않고 직접 장사를 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걸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돈을 내는 건 총각이 마을 사람들과 짜고 하는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각한테 가서 말했지요. 자, 여기 있다. 10량. 이 돈 도로 줄 테니 내 그늘 내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10량이라뇨? 10량이 아니라 100량을 줘도 안 팝니다. 너는 10량에 샀는데 나보고 100량을 내라고? 할아버지는 총각한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총각이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한테 돈 받는 걸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생각을 했어요.
알 수 없군. 백냥을 주고라도 느티나무 그늘을 도로 사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백냥을 주고 총각한테 팔았던 나무 그늘을 다시 샀답니다. 하지만 느티나무 그늘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산 날부터 돈을 내고 나무 그늘에서 쉬겠다는 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사달 아사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 옛 백제 땅 부여에 늙은 석공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석공은 돌을 조각하는 솜씨가 신라에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석공에게는 자식이 없어 늘 외롭고 쓸쓸했답니다. 하루는 이 늙은 석공이 저잣거리를 지나가다 구걸을 하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사달이었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늙은 석공은 아사달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사달을 아들 삼아 길렀습니다. 다행히 손재주가 못나지 않고 심성 또한 착해 늙은 석공은 아사달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돌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돌을 다듬는 일은 돌을 닦는 것과 같단다. 티끌만큼의 잡념이 들면 그 돌은 엉망이 되고 말지. 내 말 항상 명심하도록 하여라. 아사달도 늙은 석공의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지라 말을 잘 따르고 돌을 다듬는 때는 가르침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사달은 늙은 아비의 일을 맡아 할 만큼 이름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사달이 어엿한 스무 살 청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늙은 석공은 훌쩍 커버린 아사달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적에 데려다 키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장성했으니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구나. 이제 너도 장가를 들 나이가 된 듯하니 마땅한 사람을 골라 일가를 이루어야지. 네, 아버님. 늙은 석공은 꽃다운 처녀 아사녀가 아사달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달도 아사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인지 마음이 있는 눈치였고요. 아사녀 또한 심성이 착하고 재주가 많은 아사달이 싫은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석공은 서둘러 두 사람의 혼례식을 치러주어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달과 아사녀는 모든 부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랑 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옛속담처럼 두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겨났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설아벌에 큰 절을 짓는데 그곳에 세울 탑을 만드는 일에 특별히 아사달이 석공으로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설아벌로 불려간 아사달은 열심히 돌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깨져나간 돌만 생겨날 뿐 생각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아사달의 마음속에 탑 모양이 떠오르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돌을 다듬을 때는 뒤끌만큼의 잡념도 없어야 한다. 아사달은 아비인 늙은 석공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늙은 석공은 그런 점에서 잡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돌과 이야기하듯 옷 마음을 돌과 손끝에 있는
망치와 정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사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잡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 고향 땅에 두고 온 아사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아사녀는 잘 있을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리다 병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들이 아사달로 하여금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탑을 만드는 일이 늦어질수록 아사녀와 만날 수 있는 날도 그만큼 늦어질 뿐이다. 아사녀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탑 만드는 일에만 매달리자. 그러면 빨리 아사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아사달은 그날부터 일을 사려 물고 아사녀를 잊고 탑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자 마침내 만들고자 하는 탑의 형상이 서서히 아사달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을 조아 탑 만드는 일에 더욱 매달렸지요. 한편 아사녀는 서라벌로 떠난 아사달 걱정과 시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갈 무렵이 되었는데도 아사달에 대한 소식은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는 꿈에 그리던 아사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지요. 서라벌로 떠난 아사달이 그곳에 눌러앉을 모양인가 봐. 누가 아니래 꽃같은 서라벌 처녀 달리마기 씨와 결혼을 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아사녀 모르게 쉬쉬해 가며 아사달이 서라벌의 처녀와 결혼한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사녀는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에 있는 불안의 씨앗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사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아사녀는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서라벌로 달려가 아사달을 만나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서라벌에 도착한 아사녀는 쉴 겨를도 없이 절이 지어진다는 절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사녀의 조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지기가 아사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자를 드릴 수 없다는 주지 스님의 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문지기가 완곡하게 아사녀를 밀쳐냈지만 아사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남편 되시는 분은 이름이 아사달이며 탑을 만드는 석공입니다. 그러니 꼭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사녀는 먼 길을 달려온 사정을 이야기하고 꼭 한 번만이라도 아사달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문지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부인, 저도 어쩔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주지 스님이 이 일을 알면 경을 치고 말 것입니다. 문지기는 사정을 하다시피 아사녀를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아사달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사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어서 눈물은 샘솟듯 나왔습니다. 아사녀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절 입구에서 화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서성이다 돌아오고 서성이다 돌아오고 했습니다. 혹시나 우연히 아사달이 지나가는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만한 고통은 고통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를 측은한 눈으로 지켜보던 스님 한 분이 아사녀를 불렀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으로 부처님께 비신다면 탑 공사가 끝나는 대로 탑의 모습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사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면 보살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사녀는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말한 자그마한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담은 못은 파란빛 그 자체로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아사녀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지요.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도 아사녀의 간절한 마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사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못에 나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사녀의 간절한 바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못에는 탑의 그림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마치 하늘이라고 착각이라도 한 듯 못 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쳐 다닐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사녀를 이곳까지 오게 한 뜬 소문은 더욱 사실처럼 들려왔지요. 백제의 후손 아사달과 설아벌의 달림 아기씨가 곧 혼인을 한다는구먼. 아사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기력도 마지막 거는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사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사달의 행복을 기원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아사달이 일하고 있는 절터를 향해 고운 합장을 하고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아무 티끌도 없었지요. 부디 탑을 만드시고 아리따운 달림 아기씨와 행복하게 사소서. 아사녀는 진정으로 아사달의 행복을 빌어준 후 풍덩 못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아사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떠났고 못 가엔 주인 잃은 집신만 가지런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사녀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탑을 보고 칭찬하는 임금과 대신들의 말소리도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사녀,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지금 곧 갈 테니. 아사달이 절을 나와 길을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사녀를 돌려보냈던 스님이 아사달을 알아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예쁜 보살님께서 아사달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녀자를 드리지 말라는 주지 스님의 엄명이 있었던지라 돌려보냈지요. 아마 지금쯤은 멀지 않은 못 영지에서 아사달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스님의 말을 들은 아사달은 기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아사녀가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기약도 없는 기다림을 강요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스님,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사달은 스님께 합장하고 서둘러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사녀, 내가 왔소. 아사녀, 어디 있는 것이오? 아사달은 못 주위를 돌며 아사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 없는 집신이 아사달의 눈에 띄었지요. 그 집신을 본 순간 아사달은 불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사달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못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면서 정신없이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못이 바라보고 있는 앞산 바윗돌에 호련히 아사녀의 모습이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또 그 웃는 모습은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미친 듯이 그 산으로 올라가 바위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각을 마친 아사달은 기력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그 후 아사달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혹은 아사녀를 그리다 못에 빠져 죽었는지는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못을 영지라 부르고 끝내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산골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집이 가난하여 매일매일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와 다름없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게 웬 개암이냐? 아버님 갖다 드려야지. 어? 개암이 또 떨어졌네. 요건 어머님 드려야겠다. 이건 마누라 주고, 이건 우리 귀여운 승이 주고, 이건 예쁜 딸 은실이 주자. 이런, 벌써 날이 어두워지는군. 서둘러 내려가야겠다. 잘못하다간 길을 잃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무꾼은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비까지 내려서 더 걱정이었지요. 그때 마침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우선 저기서 비를 피했다가 날이 밝는 대로 내려가야겠다. 나무꾼은 오두막집에 들어가 눈을 붙이고 누웠어요. 그때 웅성웅성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산적들의 소굴로 들어온 거 아니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일단 숨고 보자. 이봐, 오늘도 참 즐거운 날이었어. 그러게. 허허허.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들 신이 났을까? 어디 가서 값비싼 보물을 잔뜩 훔쳐오기라도 했나 보네. 산적은 궁금해져서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건 도깨비들이잖아? 산적은 도깨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술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뚝딱 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말하며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뭐지들 잘 먹는구먼. 나도 배가 고픈걸. 아참, 주머니에 개암이 있었지.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먹자. 딱! 도깨비들은 개암 깨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와,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거 대체 무슨 소리야?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놓아둔 채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모두 갔나? 나무꾼은 슬그머니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쨌거나 잘 됐군. 배도 고픈데 남은 음식이라도 먹어야겠다. 도깨비들이 두고 간 음식을 나무꾼은 배부르게 먹고 잠을 한숨 잤습니다. 그러다가 도깨비가 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를 발견했어요.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서둘러 가야겠다.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할 때마다 원하는 물건은 계속 나왔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아빠, 이번에는 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은실이 말대로 금을 만들어 볼까?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로 커다란 귀와집을 짓고 금은 보화를 만들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웃 마을에 사는 심술쟁이 나무꾼이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 그래서 착한 나무꾼을 찾아가 도깨비 방망이를 어떻게 얻었는지 물어보았지요. 그리고 심술쟁이는 나무꾼이 일러준 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나무는 뭐하러 해? 누워서 날이 저물길 기다리자. 어? 정말 개암이 떨어지네. 심술쟁이는 개암을 가지고 오두막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후후, 나도 오늘 밤만 지나면 부자가 되겠지. 이 다락 속에 숨어 있다가 개암만 깨물면 된다 이거지. 이걸 한꺼번에 깨물면 도깨비들이 더 놀라서 빨리 도망칠 거야. 웅성웅성웅성. 드디어 오셨군. 그래, 실컷도 멀고 놀아라. 슬슬 준비를 해볼까? 심술쟁이는 도깨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개암을 딱 깨물었어요. 아니, 이 소리는? 맞다, 그때 그놈이야. 이놈 겁도 없이 여기 숨어 있구나.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았지. 우리 방망이를 어서 내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술쟁이는 아무리 설명해도 도깨비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도깨비들은 심술쟁이를 도깨비 방망이로 흠씬 두들겨댔답니다. 심술쟁이의 소식을 들은 나무꾼은 그에게 찾아가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나눠주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우연히 얻게 된 도깨비 방망이는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커다란 집도 뚝딱 지을 수 있지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런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동화 사또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왔어요. 그런데 사또가 너무 어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또를 깔보았지요.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사또로 오다니.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사또 눈을 피해가며 놀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저희끼리 모이면 사또 흉을 보고 욕도 했지 뭐예요. 사또를 봐도 인사를 하기는커녕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보는 등 마는 등 했답니다. 나이 어린 사또는 그런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네, 이놈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말겠다. 다음 날 사또는 이방을 불렀어요. 사또, 왜 부르셨지요? 석소장이를 불러오시오. 뭐 하려고 그러시죠? 차차 알게 될 거요. 잠시 후 석수장이가 왔어요. 그대가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요. 네, 사또나리. 이 석수장이는 위아래를 알아보는군. 이렇게 생각한 사또가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하고는 석수장이한테 귀에 말을 했어요. 돌갓을 만들 수 있소. 네, 사또나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돌갓 7개를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하네. 석수장이는 돌갓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사또가 비밀로 하라는 말에 묻지 않았지요.
얼마 후 석수장이는 사또한테 돌갓 일곱 개를 갖다 주고 값을 후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사또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와서 보니 너희 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건 너희가 쓴 갓이 가벼워 그런 모양이니. 해서 내 돌갓을 만들었다. 지금부터 이걸 쓰고 다니며 뻣뻣해진 목을 고치도록 하라.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나이는 어려도 사또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지요. 무거운 돌갓을 쓴 사람들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돌갓을 쓰고만 있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졌거든요. 그제야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사또나리를 하늘처럼 모시겠사옵니다. 너희가 잘못을 알았으면 돌갓을 벗어도 좋다. 앞으로 또 윗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다시 돌갓을 쓸 줄 알아라. 사또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재빨리 돌갓을 벗고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또한테 머리를 숙이고 말도 잘 들었지요. 하지만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또 어린 사또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답니다. 어라, 또 시작이네. 이번에는 돌감 말고 다른 걸로 벌을 주자.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얼른 가서 수수대를 배워오너라.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수대를 배워오자 사또는 벼슬이 낮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말했답니다. 이 수수대는 얼마 동안 자란 거냐? 올 봄에 심었으니까 1년이 채 안 됩니다. 자, 1년이 안 된 이 수수대를 하나씩 너희 옷소매 속에 꺾이지 않게 넣어라. 넣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또의 말에 사람들은 수수대를 들고 옷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만 넣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못 넣느냐? 사또,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요. 그래, 1년이 채 안 된 것도 옷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어찌 16년 동안이나 산 나를 너희 손 안에 넣으려 하느냐?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또 빌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 왕자와 공주. 옛날 옛적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두 왕자와 아리따운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공주는 뛰어나게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총명한 데다 또 외동딸이어서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느덧 공주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시집갈 때가 된 것이죠. 임금님은 이 딸에게만은 자기의 마음에 쏙 든 사위를 골라주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여러 차례 정승과 판서들을 불렀습니다. 내 사위는 씩씩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총명한 것만으로도 안 되고 너그러운 것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고루 지닌 데다 그 위에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을 가져야 되오. 그런 젊은이가 있거든 전거해 주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은 그의 부마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용감한 데다 청기를 내다볼 수 있는 청년이어야 된다고 못 박은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씩씩하고 총명하고 청기를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이라도 사위를 삼으려 덤벼들겠지요. 결국 여러 정승과 판서들은 임금님의 사위를 찾지 못하고 세월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임금님은 마침내 스스로 사위감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임금님은 무명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을 나섰습니다. 임금님은 저자거리로 갔어요. 저자란 예로부터 별의별 장사꾼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임금님은 그들의 면면을 유심히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허, 내일은 들림없이 비가 오겠는걸. 임금님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니 한 꾀죄죄한 젊은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곡식들이 타 죽고 샘까지 말라들었습니다. 그런 때였으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는 말에 귀가 뜨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임금님은 너무도 반가워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일은 들림없이 비가 올 겁니다. 어째서? 다 아는 수가 있지요. 정녕 그렇단 말이지. 그렇소이다. 자네 말이 틀림없다면 내 한턱 내겠네. 좋습니다.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내일 비가 안 오면 제 속내 장을 지지지요. 임금님은 예언이 틀린 적이 없다는 말에 또다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꾀죄죄한 젊은이가 청기를 내다보는 이인임에 틀림없으렸다. 그런데 청기를 내다보는 것은 좋은데 생김새가 너무 꾀죄죄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본래 이인이란 꾀죄죄한 것인가? 꾀죄죄하게 몸을 숨기고 다니는 것인가?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김생이라 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나이는? 하고 물었습니다. 잔나비 뛰니까 올해 21입니다. 21라 마침 맞군. 임금님은 젊은이를 대궐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만 해도 청명하던 하늘에 슬슬 구름이 모여들더니 새벽녘이 되자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장대비가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벼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고 춤추며 들로 나가고 임금님도 사위감을 찾았다고 기뻐했지요. 임금님은 젊은이와 공주를 결혼시켰습니다. 대궐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사위를 얻은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 날마다 잔치를 연 것이지요. 그런 사이 한 달이 가고 두 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오늘 내일 하며 김생이 청기를 보아 자신과 만백성을 놀래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가고 또 다섯 달이 갔습니다. 세월이 자꾸 가는데도 김생은 청기 볼 생각은 않고 날마다 공주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안달이 났지요. 김생은 여전히 공주의 치맛가락에만 붙어 있을 뿐 하다못해 보자기에서 새가 나오는 재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통하게 알아맞추는 것은 비 오는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부마는 지독한 옹쟁이어서 비가 오려고만 하면 온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마침내 임금님도 부마가 옹쟁이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임금님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청기를 내다보는 젊은이라고 생각했던 부마가 한낱 옹쟁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금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옹쟁이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옴이 죄될 것은 없는 까닭입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자기 눈에 뜨이지나 말라고 옹쟁이를 먼 시골 원님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재미있게 되려고 그랬는지 옹쟁이 김생에게는 시골 원님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임금님의 부마는 평양감사나 경상도 관찰사쯤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김생의 마음을 안 공주는 한 꾀를 내어 남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임금에게는 말이 한 필 있었어요. 티 한 점 없는 하얀 백마로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궐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노발대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영군들이 대궐 곳곳을 샅샅이 뒤져도 임금님의 백마는 보이지 않았지요. 임금님은 사위도 잘 못 보고 사랑하는 말도 잃고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나란 일도 돌보지 않고 술만 들이켰어요. 그런 어느 날 옹쟁이 김생이 말 한마디를 끌고 임금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생김새나 크기가 잃어버린 백마와 너무나 닮았어요. 다만 다른 것은 그 말은 온몸이 하얀 백마가 아니고 대추빛으로 검붉은 오추마라는 점이었습니다. 옹쟁이 김생은 임금님께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말 때문에 너무 상심한 듯하여 제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빛깔이 대추빛이어서 백마만 못할지는 모르지만 생김새라든지 속도라든지 총명함이 결코 백마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능히 천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백마와 아주 닮은 데다 천리를 능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오냐, 부마의 효성이 지극하구나. 임금님은 곱비를 잡고 말머리를 어루만져 보았어요. 오추마도 코를 부비며 임금님을 반기는 듯하였습니다. 기분이 한껏 좋아진 임금님은 김생이 바라는 대로 그를 평양감사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처음 만나는 벗에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물건이나 동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임금님도 새로 생긴 오추마가 전에 백마에 비해 나은지 못한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오추마를 타고 사냥을 하기로 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넓은 벌판을 지나 깊은 산속을 달렸습니다. 과연 오추마는 부마의 말대로 힘차고 속도감 있게 잘 달렸습니다. 전에 백마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지요. 임금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 신하들을 앞질러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말을 몰아 나무 밑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아래서 잠시 비를 피하자는 것이었지요. 나무 밑으로 간 임금님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백마와 빼어 닮은 오추마가 대견해서 임금님은 이마를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님의 손바닥에는 빨간 물이 들어갔습니다. 놀라 말을 보니 오추마의 갈기에서도 방둥이에서도 검붉은 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추마는 검붉은 말이 아니고 백마로 변했습니다. 임금님은 부마에게 속은 줄을 알고 분기탱천하여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내 이놈을 살려두지 않을 테다.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침을 희롱해도 분수가 있지. 임금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옹쟁이에게 공주를 준 것도 속이 터질 판인데 자기 백마를 오추마라고 속이고 평양감사까지 되어 갔으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봐라, 누구든지 지금 당장 평양으로 가서 김생의 목을 베어오너라. 신하들은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임금님의 사위이며 공주의 남편이고 평양감사인 김생의 목을 어느 누가 베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힘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임금님은 큰 왕자를 보내어 김생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큰 왕자는 장차 임금님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입니다. 큰 왕자는 어려서부터 왕도를 배웠지요. 그는 눈을 바르게 뜨고 어깨를 벌리고 발걸음도 힘차게 옮겼습니다. 그런 큰 왕자에게 김생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김생이 하는 양을 보니 맹랑하기 그지 없었지요. 임금님의 사랑하는 말을 훔친 일도 그렇고 그 말에 오치를 내서 오추마라고 바친 다음에 평양감사 자리를 차지한 일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김생은 하나밖에 없는 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장차 무슨 수를 부려 자기를 괴롭힐지도 모를 일입니다. 큰 왕자는 갑옷을 입고 칼을 옆구리에 비스듬히 차고 말에 올랐습니다. 큰 왕자는 군졸들을 거느리고 기세 좋게 평양으로 떠났어요. 5월이라 산과 들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붉고 푸른 꽃들이 다투어 피고 싱그러운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구중 궁궐에서만 자란 왕자는 자연히 흥이 솟아올라 사냥을 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말을 재촉했습니다. 행차는 개성을 지나 사리원을 넘어섰어요. 큰 왕자의 행차가 워낙 요란스러운지라 평양 감사를 죽이러 간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김생은 놀랍고 두려워 공주에게로 달려갔어요. 공주는 벌벌 떠는 김생의 속내를 훤히 알면서도 생긋 웃으며 한 꾀를 일러주었습니다. 보름을 걸러 큰 왕자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니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상복 입은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바삐 지나갔어요. 평양은 아름다운 기생이 많고 노랫소리가 끊을 날이 없다는데 기생은커녕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국상이라도 난 것 같구먼. 말을 해놓고 보니 정말 국상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큰 왕자는 서둘러 감영으로 갔어요. 평양감사 김생은 큰 왕자를 정중히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침통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이리 늦게 오십니까? 왜 내가 빨리 오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더란 말이냐? 상중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뭐 상중이라고? 그러자 안에서 공주가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큰 오라버니, 이런 망극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얘야,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오라버니는 어찌 그리도 무심하십니까? 오면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평양행이 보름이 넘습니까? 우리는 며칠 전부터 오라버니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뻔했답니다. 어서 올라갈 채비부터 하세요. 무슨 영문인지 알아야 가지 않겠느냐? 상이 났습니다. 오라버니는 어서 한양으로 가셔서 아바마마의 뒤를 이으셔야 합니다. 뭐? 아바마마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 언제 돌아가셨단 말이냐? 닷새 전인가 하옵니다. 큰 왕자는 부랴부랴 말에 올라탔습니다. 임금의 자리란 하루도 비워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큰 왕자인 자신이 평양을 오고 간 사이에 작은 왕자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큰 왕자는 서둘러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큰 왕자가 한양에 당도해 보니 한양은 자기가 떠나온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국상이나 낌새가 없었지요. 큰 왕자는 평온하다는 사실이 도리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두 작은 왕자가 꾸민 연극인 것 같았습니다. 큰 왕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궐에는 임금님이 옥좌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김생을 왜 잡아오지 않고 홀로 왔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큰 왕자는 그제서야 김생에게 속은 줄 알고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런 무엄한 놈이 있나? 임금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달려가 김생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만두어라. 또다시 내려가 봐야 망신만 더할 뿐이다. 임금님은 큰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작은 왕자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둘째내가 평양으로 가서 김생의 목을 베어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생이 알았다가는 또 무슨 꾀를 내어 우리를 망신시킬지 모른다며 조심스럽게 모르게 가라고 지시했지요. 작은 왕자는 걸음을 재촉하여 닷새 만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무렵에서 성문 가까이 변두리 주막에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양은 원래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모란봉도 그렇고 부병루도 그렇습니다. 저녁 햇빛을 받은 주막 뒷산도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이었어요. 둘째 왕자의 입에서는 절로 과연 좋은 경치로다 하는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서인지 맑고 고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그윽하여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왕자는 주막집 주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부는 피리요? 예, 이곳에는 옛날부터 달이 밝고 좋은 밤이면 가끔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선이 부는 피리 소리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소인은 아직 신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러면 신선이 속인의 눈에 뜨이겠소? 아무렵입시오. 열몇 해 전인가 한양에서 학문이 높은 선비 한 분이 절리를 멀다 않고 소인네 주막에 오시질 않았겠습니까? 신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말이죠. 그래, 그 선비는 신선을 만나보았나요? 웬걸입쇼. 두 분 신선이 달빛 아래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끝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두 신선을 보기는 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동네에서도 나이 지긋한 노인네 몇 분은 보기는 했다고 말하는 걸요. 주막집 주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작은 왕자는 신선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도 신선을 보았다는데 자기인들 못 보란 법은 없을 것 같았지요. 한밤중쯤 작은 왕자는 주막집 주인을 앞세우고 소나무 숲을 향해 슬슬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보름이라 밝은 달이 중천에 높이 떠 있었습니다. 푸른 달빛에 숲의 이슬이 차갑게 반짝이는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노라니 넓고 흰 바위가 둥실하게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위 위에는 흰 옷에 흰 수염의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두 노인의 곁에서는 푸른 옷을 입은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곡조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눈에도 저기 바둑을 두는 두 노인이 보이요? 두 노인이라니요?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걸요? 피리 소리는요? 피리 소리는 아까보다 더 똑똑히 들리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저 노인들은 신선인 게 분명하군. 나리께는 두 노인이 보이신단 말입니까? 아무렴 지금 바둑을 두고 계시오. 아이쿠, 소인은 오금이 저려 그만 집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난 저 신선들을 한번 만나보려오. 그러시다면 참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가십시오. 옛부터 참나무 지팡이를 짚고 가면 신선을 만날 수 있다고들 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참나무 지팡이를 작은 왕자에게 전해주고는 뒷걸음질 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작은 왕자는 달빛에 또렷이 보이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신선을 만나게 되다니 작은 왕자는 가슴이 뛰고 침이 말랐어요. 이윽고 바위 위로 올라가니 바둑알을 놓는 소리가 딱딱 울리는 게 그 소리 또한 그렇게 맑고 그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왕자가 바위 위로 올라서자 두 신선은 돌을 놓던 손을 멈추고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하, 한번 헤어지면 이다지도 만나기 어려운 것인가. 어서 오게 친구, 자네는 우리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 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우리가 얼마만인가, 자넨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자네는 전생의 신선이었다네. 사람들이 곧잘 말하는 신선 세계의 새 신선이 바로 우리 셋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자네가 인간 세계로 내려가 버려 우린 늘 쓸쓸했다네. 하지만 저 세계에서나 이 세계에서나 친구와의 정은 귀하고 귀한 것. 자네가 평양으로 온다기에 우리는 사흘 전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네. 한 신선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신선이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옛정을 나누며 밤을 보낸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나. 어떤가 친구? 작은 왕자는 두 신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자기가 옛날 신선인 듯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흥겹고 자랑스러워 좋지 좋아 하고 대답했지요. 작은 왕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신선께서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셨다니 어찌 한 잔을 마다할 수 있겠소. 이승의 나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우나 전생에서 우리가 다정한 친구였다면 지금이라도 친구가 아니랄 수 없는 것. 옛정을 새기고 새정을 북돋우면서 밤새도록 잔을 나누어 봅시다. 작은 왕자는 정말 자기가 신선인 듯이 말시도 신선투로 하면서 권커니 받거니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얼마나 잔을 주고받았던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작은 왕자는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깊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작은 왕자의 생각으로는 한숨 잘 잤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해는 중천에 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두 신선도 피리 불던 소년도 술상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잠이 들었나? 두 친구는 신선 세계로 돌아갔나 보군.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갈 일이지. 작은 왕자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습니다. 참나무 지팡이를 짚으려니 지팡이가 힘없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지팡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썩어 떨어져 나갔지요. 작은 왕자는 놀라 허둥지둥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막집을 찾아가니 주막집은 간 곳이 없고 주춧돌 서너 개만 흙더미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마침 호호백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가 왕자를 보고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했습니다. 작은 왕자는 이 자리에 이러저러한 주막이 있지 않았느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주막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다우. 그런데 젊은이는 누구 건데 옛날 주막을 찾는 거요? 혹시 신선을 찾아온 게 아니요. 옛날 작은 왕자라는 사람이 김생을 잡으러 왔다가 신선을 만나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작은 왕자는 자신이 두 신성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사이에 5~60년이 흘러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은 왕자는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서둘러 한양길을 떠났지요. 한양에 도착한 작은 왕자는 낯선 집을 찾아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대궐 문지기나 궁녀들은 작은 왕자를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도 조심스럽게 걸어가니까 그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려니 생각하면서 작은 왕자는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옥좌에는 임금님이 앉아 계셨지요. 왕족의 피를 받아서인지 옛날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작은 왕자는 형님의 아들이거니나 손자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5~60년 전에 병양으로 김생을 잡으러 갔던 작은 왕자이옵니다. 그러니까 대왕마마의 할아버지의 동생이고 대왕마마의 할아버지 뻘되는 사람입니다. 신선들과 술을 나누며 논의는 사이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옥좌의 임금님이 벌떡 일어서며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제 아비를 보고 제가 도리어 할아버지라니. 김생을 잡으러 가서 저놈마저 미쳐 돌아왔구나. 작은 왕자는 혹시 자신이 김생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속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일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 생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전에 임금님께 호통을 치려고 하는데 마침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김생의 아내이자 임금님이 애지중지하던 공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세 번이나 불효를 저질러 죽을 죄를 졌다는 말을 한 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생각해 보수 없어. 김생이 무슨 잘못이 있사오리까? 아바마마께서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깐 제갈 공면 같은 사위를 구하려다가 김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생은 부마가 되고 평양 감사가 되어 이제 목숨을 잃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김생은 소녀에게는 이미 아바마마께서 정해주신 하늘 같은 지 아비온데 어찌 지 아비의 죽음에 보고만 있을 수 있사오리까? 오라버니와 아우를 속인 것은 죽을 죄이오나 이 모두가 지아비를 살리기 위한 소녀의 어리석은 꾀였사오니 소녀를 벌하여 주옵소서. 소녀를 벌하시기 주저되신다면 김생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김생이 이승에 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면 소녀도 필연코 따라가오리다. 편지를 읽어보니 공주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았습니다. 임금님은 길게 탄식했습니다. 과연 내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욕심을 부려 옴쟁이 사위를 본 것으로 부족해서 공주마저 죽일 뻔했구나. 임금님은 옴쟁이든 이인이든 저희들 금실이 이만하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일로 다시는 김생을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생과 공주는 평양감사를 10년쯤 한 뒤 시골로 낙향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눈먼 부엉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송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송선비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해서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았지요. 그런데 과거를 보기만 하면 번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잘 못 써서도 아니고 아는 게 적어서도 아닌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시험 관리들한테 뇌물을 안 바쳐서 그런 거였지요. 부도덕한 시험 관리들이 시험지는 안 보고 뇌물 바친 양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정하니 떨어질 수밖에요. 과거에 7번이나 뚝뚝 떨어진 송선비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이때 나라에서 임금이 미행을 나섰어요.
미행은 임금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밤에 몰래 궁궐 밖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는 거랍니다. 임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송선비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송선비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걸 임금이 들은 거예요.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 에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어. 하는 거예요. 뭐라?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 임금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송선비한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네, 들으니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잘 들어보시오. 옛날 옛적에 꾀꼬리와 황새가 내기를 했지요. 노래자랑으로 말이오. 그런데 심판을 부엉이가 보게 됐어요.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꾀꼬리한테 이기는 건 애당초 글렀단 말이오. 꾀꼬리는 목청이 좋아서 간드러지게 노래를 아주 잘했는데 자기는 기껏해야 꺽 하고 소리치면 그만이니 아예 상대가 안 되었지요. 그런데도 욕심쟁이 황새는 어떻게든 꾀꼬리를 이기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주로는 안 되겠으니까 심판 보는 부엉이한테 개구리를 잡아 뇌물로 줬지요. 그러면서도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난 노래를 못하잖소. 그러니 이 맛있는 개구리를 받고 내가 이기게 심판이나 잘해주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부엉이는 한겨울에 난데없이 맛있는 개구리를 받으니 마음이 확 달라졌지요. 노래자랑을 하는 날이 되어 꾀꼬리가 먼저 노래를 하는데 참 간드러지게 잘했지요. 그 다음에 황새가 노래를 하는데 꺽 하고 한번 소리를 지르는 게 다지 뭡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부엉이는 뇌물로 개구리를 얻어먹었으니 어떡합니까? 꾀꼬리가 노래를 잘했지만 너무 간드러져서 못 쓰겠소. 하지만 황새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있소. 그래서 황새가 이겼소 라고 심판을 받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때부터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데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혼자서 중얼중얼한 것뿐입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짐승 이야기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잘 찔러주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걸 보니 무슨 이유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한 임금이 송선비한테 다시 물었어요. 보아하니 나이도 지긋하고 글도 많이 읽은 선비 같은데 왜 벼슬 낄래 나서지 않고 묻혀 사시오? 허허, 과거는 여러 번 봤지요. 그런데 시험장에 온통 개구리 잡은 황새와 눈먼 부엉이 뿐이니 꾀꼬리는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지 뭐예요. 그제야 임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송선비한테 말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뜬 부엉이도 있다오. 며칠 뒤에 과거가 있다는데 꼭 나가보시오. 곧바로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과거를 본다고 방을 써서 붙였어요. 송선비가 과거 시험장에 가보니 시험 제목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지 뭐예요. 시험 관리한테 뇌물을 바친 사람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송선비는 글을 쓱쓱 써내려가 장원 급제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송아지와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을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한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농부는 늘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밭에서 아주 커다란 물을 뽑은 거예요. 우와, 엄청나게 큰 무네. 이걸 어떻게 먹는다? 그러고는 생각했지요. 아니야, 인삼도 큰 게 몸에 좋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또께 갖다 드려야지. 마음씨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물을 어깨에 메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큰 분은 또 무엇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또가 농부한테 물었어요. 네, 사또. 이건 제 밭에서 뽑은 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무동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크고 좋은 거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사또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겁니다. 농부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요. 정말 고맙구려. 그럼 나도 선물을 주겠소. 보시오, 이방. 네, 사또. 지금 창고에 있는 것 중에 선물하기 가장 좋은 게 뭐요? 네, 사또. 어제 세금으로 받은 송아지가 있습니다요.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요. 좋소. 농부는 가지고 있는 무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선물로 주었소. 그러니 나도 우리 창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겠소. 이방, 그 송아지를 저 농부한테 주시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쫙 퍼졌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강부자는 턱수염을 비비 꼬면서 생각했지요. 세상에, 물을 주고 송아지를 받아오다니. 그렇다면 내가 사또께 송아지를 드리면 사또께선 내게 더 큰 걸 주시겠지. 뭘 주실까? 멋진 기와집을 주실지도 몰라. 강부자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답니다. 욕심쟁이 강부자는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또 무엇이요? 사또께서 받은 송아지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대신 이 송아지를 기르시죠. 저희 집 송아지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랍니다. 참 고맙구려. 네, 잘 기르겠소. 강부자가 머뭇거리자 사또가 물었지요. 또 무슨 할 말이 있소? 혹시 제가 송아지 대신 가져갈 게 없는지 해서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그제야 사또는 뭔지 알았다는 듯 무릎을 탁 쳤답니다. 나도 선물을 주겠소. 가장 좋은 걸로 말이요. 고맙습니다요, 사또. 강부자는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어떤 멋진 기와집을 선물로 주시려나? 강부자는 너무 좋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이방, 지난번에 받은 가장 좋은 선물 아직도 있소. 그러면요, 아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그걸 선물로 주시오. 이방이 또르르 달려가 창고에서 물을 들고 또르르 돌아와 강부자한테 주었답니다. 그 무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거요. 그걸 선물로 주겠소. 네, 사또. 고맙습니다. 송아지를 사또한테 주고 대신 물을 받아 집 앞까지 온 욕심쟁이 강부자는 갑자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땅바닥을 탁탁 치며 울었답니다. 아이고 내 송아지, 아이고. 그 뒤부터 강부자는 욕심을 싹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미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영 안 좋은가 봐요. 꼬리도 축, 수염도 축, 별처럼 반짝거리던 눈도 흐리멍텅. 미호는 오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나는
토요일에... 미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해졌지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 그랬군요. 미호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어쩌죠? 선생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나 봐요. 사실 미호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와 함께하는 유치원 노래자랑이 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대요. 그날부터 엄마는 미호에게 노래 연습을 시켰어요. 미호야, 엄마처럼 해봐. 미호야, 좀 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미호는 노래 자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났어요. 친구 초롱이와 신나게 블록쌓기 놀이를 하다가도 갑자기 시무룩해지고 좋아하던 생선구이도 본체만체하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배까지 살살 아팠답니다. 드디어 노래자랑 대회 날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 안 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어서 일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미호는 엄마가 다그치자 겨우겨우 일어났지요. 미호는 시간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래자랑 대회는 시작되었어요. 초롱이가 엄마와 함께 쪼로롱책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초롱이랑 초롱이 엄마랑 참 잘하지요? 미호는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침부터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더니 지금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의 얼굴이 소방차처럼 붉어졌어요. 미호는 알았습니다. 엄마도 지금 미호처럼 떨고 있다는 걸요. 미호처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드디어 미호와 엄마의 차례가 왔어요. 미호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해봐요. 파이팅! 무대에선 미호와 엄마는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미호는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호야, 잘했어. 우와, 정말 예쁜 목소리야.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에 미호는 신이 나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엄마는 미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호야, 우리가 해냈어. 엄마는 우리 미호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미호의 부끄러움은 모두 사라진 걸까요? 미호는 아직도 발표할 때면 얼굴이 화끈화끈, 가슴이 콩닥콩닥,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조금 더 씩씩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옛날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각시가 있었어요. 해 좋고 바람 좋은 어느 날, 각시는 혼례를 치렀지요. 각시가 첫날 밤에 신랑이랑 잠을 자는데 부엌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 기울여 보니 소태든 밤을 무슨 수로 꺼내 먹나? 쥐들이 노래를 하지 뭐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대장쥐가 나타나 혀를 짜며 이러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부뚜막을 파면 되지. 부뚜막 한쪽을 파면 부뚜막이 기울어져서 소뚜껑이 저절로 열릴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밤을 물고 가면 되지. 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각시는 저도 모르게 킥킥킥 웃고 말았어요. 신랑은 각시가 자다 말고 웃으니 좀 이상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웃는 거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 아니라고 대답해 놓고도
각시는 또다시 웃었어요. 신랑은 아무래도 각시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자다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신랑이 첫날 밤에 돌아가니 각시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당장 가서 알아봐 주시오. 각시 부모는 시댁으로 중신 아비를 보냈어요. 심부름 간 중신 아비가 돌아와서 각시에게 물었지요. 첫날 밤에 자다 말고 웃은 적이 있느냐?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웃었느냐? 그 일 때문에 신랑이 돌아간 것이다. 각시는 쥐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하도 우스워 그랬다고 말했어요. 짐승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중신아비와 각시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중신아비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인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다음 날 시부모는 각시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마침 추운 3월이라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까놓았지요. 시아버지는 각시 몰래 제비 새끼 한 마리를 꺼내 도포솜에 숨겼습니다. 졸지에 새끼 잃은 제비는 문 앞을 휑휑 날아다니며 지지배배 울었지요. 시부모는 각시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네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참말이냐? 그럼 문박 제비가 지금 뭐라고 제잘대는지 알아맞혀보거라. 각시가 대답했어요. 도포솜에 들어있는 자기 새끼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뼈도 못 쓰고 털도 못 쓰는 새끼 제비를 왜 데려갔냐며 어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거짓이 아니구나.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하여 각시는 무사히 신랑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각시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으려고 불을 떼고 있는데 큰 집 개가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면 죽는다. 각시는 잘 살아라. 각시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큰 집에서 환갑 잔치를 한다더니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을 생각이구나. 저 개를 잡아먹으면 큰일을 치를 텐데. 각시가 신랑에게 말했어요. 큰 집에 가서 기르던 개는 잡지 말라고 하세요. 개를 잡으려거든 딴 개를 사서 잡으라고 하세요. 각시 말을 듣고 신랑이 한달음에 큰 집으로 건너갔어요. 하지만 이미 개를 잡은 뒤였지요. 각시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 개를 먹으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신랑은 큰 집에 가서 각시가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하지만 큰 집 식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기껏 잡은 개를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큰 집 식구들은 콧방귀만 풍풍 귀곤 잡은 개로 장국을 끓였어요. 각시는 할 수 없이 꾀를 냈어요. 다음 날 식구들을 배불리 먹인 뒤에 큰 집으로 보낸 거지요. 그 덕에 각시네 식구들은 게장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집 식구들은 모두 게장국을 배불리 먹었지요. 그러곤 배가 아파 죽겠다며 방바닥을 구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각시네 식구들이야 멀쩡했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각시가 빨래를 하러 가고 있는데 새떼가 지나가며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평도 하지 곧 큰 태풍이 몰려와 논밭 모두 쓸어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박 씨는 새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벼를 죄다 베어야겠어요. 그리고 콩도 모두 걷어들여야 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곧 큰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논이고 밭이고 죄다 쓸어간대요. 그러니 어서 벼와 콩 모두 걷어야 해요. 벼는 이제 겨우 익었고 콩은 막 마르기 시작했는데 죄다 거두란 말이냐? 네, 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각시 말에 식구들은 군말 않고 콩을 뽑고 벼를 베었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갑자기 왜 곡식을 거두는 거지? 각시가 대답했습니다. 곧 태풍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서 벼를 베고 콩을 거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을 살펴봐도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뭔 태풍이 온다고 그래? 하늘이 맑기만 한데. 사람들은 각시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비웃기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날이 어두워지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거칠고 비가 많이 내리는지 수백 년 묵은 고목이 뽑히고 농과 밭이 죄다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봄이 되어도 씨 뿌릴 종자가 없지 뭐예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각 시내 집으로 종자를 얻으러 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각 시야 물론 종자를 나눠주었지요. 그 덕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각 시 덕에 집안 식구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 모두 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곶감. 숲속의 왕이라고 뽐내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걸핏하면 마을에 내려가 소며 달기며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줄줄하다. 어디 맛있는 소 한 마리 없나? 그날도 호랑이는 어슬렁 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침 어느 집에 살찐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호랑이는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다가갔지요. 바로 그때 아기가 앙앙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기 착하지? 울지 마라. 아이, 착하다. 어머니가 열심히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에구머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네. 어머니의 그 소리에 호랑이는 어깨를 으쓱거렸지요. 숲속의 왕이신나 보다. 무서운 건 없지.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가, 그만 울거라. 자꾸만 울면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옛다 곶감이다. 아기가 울음을 그쳤어요. 뭐? 곶감? 어떤 놈이길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인가 봐. 여기 있다 그놈한테 붙잡히면 큰일이지. 얼른 도망가자. 호랑이는 불이 났게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커먼 그림자가 외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 무서운 곶감이란 놈이로구나. 호랑이는 깜짝 놀라 바닥에 납죽 엎드렸어요. 검은 그림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렸어요. 그러다 손이 호랑이의 등에 닿았지요. 이거 털이 아주 부드러운 게 감나가게 생겼네. 이 소를 팔면 큰 돈을 벌겠는걸. 검은 그림자는 소도둑이었어요.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 펄쩍 올라탔어요.
어이쿠, 곶감이란 놈이 내 등에 탔다. 호랑이는 놀라서 냅다 산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의 잔등을 더욱 세게 붙잡았지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요. 호랑이의 등에 매달려 한참을 달리던 소도둑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뜨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으악! 호랑이다! 소도둑은 너무 놀라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타고 있다니. 한편 호랑이도 등에 탄 무서운 곶감을 떼어내려고 펄쩍펄쩍 뛰고 빙그르르 돌고 온몸을 부르르 떨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의 목을 더욱 세게 껴안았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더욱더 겁에 질려 달리고 또 달렸어요. 한참을 호랑이 등에 매달려가던 소도둑은 펄쩍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휴, 살았다. 소도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이제야 곶감이란 놈이 떨어졌네. 호랑이도 등에 붙었던 곶감이 떨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곶감이 다시 따라올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달아났답니다. 호랑이는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견우직녀. 하늘나라 임금님께 직녀라는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직녀는 배를 짜는 여자란 뜻이에요. 직녀가 짠 배는 하늘나라 사람들의 옷을 지어 입는 옷감으로 쓰였지요. 직녀는 배를 짜면서 땅을 내려다보고는 했어요. 땅에는 소를 모는 견우라는 씩씩한 사내 아이가 있었지요. 직녀는 땅을 내려다볼 때마다 늠름한 견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다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견우를 하늘나라로 불러 직녀와 결혼시키고 궁궐에서 살게 했어요. 견우와 직녀는 꿈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까맣게 잊은 채 둘이서 즐겁게 놀았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궁전에 울려 퍼지곤 했답니다. 견우는 직녀를 소에 태우고 궁궐 뜰을 마구 뛰어다니고 예쁜 꽃이 눈에 띄면 꺾어서 직녀에게 주었어요. 그 바람에 궁전 뜰은 온통 소에게 밟혀 엉망이 되고 임금님이 아끼는 꽃밭도 볼썽 사나워졌지요. 직녀가 배를 짜지 않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이 없어 옷을 지어 입을 수 없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견우와 직녀를 불렀어요. 해야 할 일을 뱅개쳐두고 놀기만 하다니 그냥 덮어둘 수가 없다. 이제부터 견우는 동쪽에, 직녀는 서쪽에 떨어져 살아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님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안 된다. 다만 1년에 단 하루, 7월 칠성날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마. 견우는 동쪽 하늘 끝으로 가서 소를 몰았어요. 하지만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는 했지요. 직녀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거든요. 아, 직녀님, 보고 싶은 직녀님. 한편 직녀는 서쪽 하늘 끝에서 배를 짰어요. 하지만 직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 곱디곤 비단을 적셨답니다. 견우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보고 싶어요, 견우님. 드디어 7월이 되었어요. 견우는 직녀가 있는 서쪽을 향해, 직녀는 견우가 있는 동쪽을 향해 달렸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달려서 드디어 은하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울었어요. 은하수가 너무 넓고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물은 비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땅에 사는 사람도 동물도 비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견디다 못한 동물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다리를 놓아줍시다.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를 향해 날아올랐어요.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을 온통 까맣게 뒤덮었지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머리를 맞대어 은하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이르는 길고 긴 다리를 놓았어요.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를 밟고 달려가 부둥켜 안았지요. 견우님, 직녀님. 까마 까치들은 온몸이 아팠지만 견우와 직녀를 위해 꾹 참았어요. 하지만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1년 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세요. 견우와 직녀는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답니다. 이때부터 해마다 7월 7석 날에는 비가 온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 3개. 옛날에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 영감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이 영감이 방을 냈어요. 무슨 방이냐고요? 사위를 구한다는 방이에요. 누구든지 거짓말을 잘하면 사위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돈 100냥을 걸고 거짓말을 해야 한대요. 돈 100냥을 내놓고 거짓말을 3번 해서 부자 영감이 셋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사위가 되고 참말이라고 하면 걸었던 돈 100냥을 고스란히 내놓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방을 보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첫 번째로 온 총각이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영감님, 저기 가면 하얀 산이 있습니다요. 부자 영감이 말했어요. 그래, 세상에 그런 산이 있을 수 있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첫 번째 총각은 준비해온 거짓말을 다 하기도 전에 지고 말았어요. 가져온 돈 100냥은 부자 영감 손에 넘겨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온 총각이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영감님, 저 강을 건너가면 말입니다. 머리가 둘이나 달린 개가 있지 뭡니까?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부자 영감이 말했어요. 그래, 세상에 그런 개가 있을 수도 있지.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두 번째 총각 역시 돈 100냥을 고스란히 부자 영감 손에 넘겨준 채 돌아갔어요. 부자 영감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며 퇴짜를 놓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거짓말을 쏟아놨지만 아무도 성공할 수 없었어요. 더러 두 번째 거짓말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영감은 두 번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해도 세 번째에서는 반드시 그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모두들 가져온 돈 100냥만 부자 영감에게 넘겨주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떡거머리 총각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데요? 부자 영감은 총각을 흘끼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긴 뭘 어떻게 지어? 모를 떠서 옮기고 김매고 낫으로 베어서 거두는 게 농사지. 농사가 별건가? 부자 영감은 떡거머리 총각이 마땅찮았어요. 사실 그동안 똑똑하다고 소문난 총각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 총각은 생긴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두 눈을 송아지처럼 뻐끔뻐끔 거리는 데다가 말은 또 어찌나 느린지 군뱅이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 부자 영감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지요. 떡거머리 총각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 마을은 농사를 참 힘들게도 짓네요. 우리 마을은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참 안 됐네요. 부자 영감은 어리숙해 보이는 총각이 말까지 느리니 속이 터졌지요. 그래서 냅다 소리부터 질렀어요. 이놈아, 군뱅이가 기어가도 니놈 말보다는 빠르겠다. 속 시원히 말 좀 해봐라. 니놈 마을은 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기에 그러느냐? 떡거머리 총각은 눈을 끔뻑이며 느릿느릿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마을은 아주 쉽게 농사를 짓네요. 봄이 되면 논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위를 사자리로 푹 덮어 씌워놔요. 수십 일이 지나면 싹이 터서 사자리 사이사이로 벼가 뻗어 올라오지요. 벼가 자라서 벼 이삭이 익으면 걷어야 할 거 아니어요. 이때 덮어놨던 사자리를 위로 탁 걷어 올려요. 그러면 벼가 그 위로 줄줄이 흩어져요. 이렇게 쉬운 농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여간 우리 마을은 이렇게 쉽게 농사를 짓는구먼요. 떡거머리 총각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부자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예끼놈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누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그러자 떡거머리 총각이 말했어요. 그렇지요? 거짓말이지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하나를 한 거네요.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떡거머리 총각은 다시 느릿느릿 말문을 열었어요. 그건 그거구요. 영감님, 여기는 여름에 아주 덥지요? 이놈아, 여기만 덥겠느냐? 여름엔 어디나 다 덥지. 그렇지요. 여름은 어디나 다 덥지요. 그럼 여기도 여름을 꽤나 덥게 지내겠네요. 그럼 여름을 덥게 지내지 춥게 지내겠느냐? 부자 영감 말이 끝나자 떡거머리 총각은 찌찌찌 혀를 찼어요. 아이고, 안 됐네요. 우리 마을은 덥지 않게 지내는데 이 마을은 참말로 안 됐네요. 부자 영감은 떡거머리 총각 말에 다시 귀가 솔깃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덥지 않게 지낸다는 것이냐? 우리 마을에서는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집단을 모아 커다란 바구니를 만드네요. 그러다 겨울이 되면 바구니를 북쪽을 향해 돌려놓고 찬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는 찬바람이 달아나지 않게 둘레둘레 종이를 붙여 가두지요. 그러다 여름이 오고 날이 더워지면 종이를 떼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슈? 바구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 아니어요? 그럼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요. 우리 마을은 대대로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덥지 않고 시원하게 잘 지내요. 떡거머리 총각 말이 끝나자 부자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예끼놈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겨울 찬바람을 어떻게 잡아서 가두어 놓는단 말이냐? 떡거머리 총각이 씩 웃으며 말했지요. 그렇지요. 거짓말이지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또 하나 한 거네요. 안 그래요? 뭐야?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혀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 이러다가 내가 지고 말겠어. 부자 영감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앞으로는 떡거머리 총각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총각이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그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좋다. 이제 마지막 거짓말을 해보아라. 그런데 떡거머리 총각이 느닷없이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요. 저 영감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영감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아버지한테서 돈을 자주 빌려다 쓰셨다면서요. 아버지 말씀이 지난번에 영감님이 돈 만냥을 빌려가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다고 하시네요. 이게 어찌 된 일이래요?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떡거머리 총각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부자 영감 앞에 내놓았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럼 이걸 보시면 기억이 좀 날 거구만요. 이게 바로 돈 빌려가면서 준 차용증서네요. 뭐라고? 야, 이놈아! 부자 영감은 버럭 화를 내다 말고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하마터면 크게 실수를 할 뻔했지 뭐예요. 문서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할 뻔했거든요.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언제 니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냐? 그러나 부자 영감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휴,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분명 거짓말인데,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총각이 거짓말 세 개를 모두 성공하게 되어 예쁜 딸을 내주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맞다, 네 말이 참말이다 라고 하면 이번엔 아까운 돈 만냥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고요. 부자 영감은 난처했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부자 영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 맸어요. 그런데 떡거머리 총각은 사정 봐주지 않고 자꾸 따지고 들었지요. 영감님, 어쩌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냥을 갚으실래요? 말래요? 어서 대답 좀 해보세요. 떡거머리 총각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부자 영감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이놈아, 내가 언제 니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러느냐? 이 생 거짓말쟁이 나쁜 놈아. 그러자 어스룩한 떡거머리 총각이 씩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제가 거짓말 세 개를 모두 성공한 거네요, 영감님. 알았다, 이놈아. 네가 이겼다. 부자 영감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떡거머리 총각은 부자 영감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부잣집 사위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오늘의 동화 개과천선. 옛날 어느 마을에 주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주처의 나이 10살 때 늘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주처는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그 착하던 아이가 사나워지고 툭하면 싸움을 일삼았지요. 힘은 또 얼마나 셌는지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를 한 번에 밀어 움직였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씨름 판에서는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천하장사를 모래판에 냅다 맺혀 버렸다지 뭐예요. 마을 어른들도 주처를 보면 슬슬 피했답니다.
조차는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더욱 사나워졌어요. 날마다 싸움질에다 못된 짓은 또 얼마나 했는데요. 심심하면 남의 집 장 항아리를 깨질 않나? 아장아장 가난아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질 않나?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주처를 오죽 미워하겠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들을 잘못 두었다고 주처의 어머니까지 미워했지요. 주처의 어머니는 가슴앓이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러다 덜컥 병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주처야, 이 염이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사람답게 살거라. 제발. 어머니는 주처의 손을 꼭 잡고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주처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몇 날 며칠 목 놓아 울었답니다. 지난 날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지요. 어머니, 어머님 말씀대로 이제 새 사람이 되겠어요. 주처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재벌은 남 주겠어. 그러게 말이야. 더 못된 짓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마을 사람들은 주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주처는 괴로워하며 마을 사람들을 잡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에는 세 가지 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산에 사는 호랑이요. 둘째는 강물에 사는 용. 그리고 셋째는 사람 구실 못하는 자네 주처라네. 주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짐승이라는 말 아닌가? 다음 날 주처는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못된 호랑이와 용을 잡아 마을 사람들을 편안히 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가 주처에게 달려들었어요. 주처는 호랑이와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요. 호랑이는 주처 앞에 맥없이 쓰러졌답니다. 주처는 죽은 호랑이를 척 둘러매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주처가 호랑이를 턱 땅에 내려놓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망나니 주처가 이로울 때도 있군 그래. 더 두고 봐야 알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수군댔어요. 또 다음 날 주처는 큰 칼을 들고 강으로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리 위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주처는 용을 찾아 다리 아래 강물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주처와 용이 얼마나 무섭게 싸워댔으면 사흘 밤낮을 강물이 용솟음 쳤답니다. 날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주처가 축 늘어진 용을 끌고 강물 속에서 나오지 뭐예요? 두 가지 해로움을 없앴으니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군 그래.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주처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났답니다. 주처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학문이 높기로 소문난 어느 학자를 찾아갔어요. 이제라도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주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러자 학자가 말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자네의 굳은 의지만 있다면 자네의 앞길은 훤히 열려 있다네. 그날부터 주차는 열심히 공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늘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주차는 10년 만에 큰 학자가 되었고 그동안 못된 짓을 한 만큼 착한 일도 아주 많이 했대요. 마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주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해요. 개가 천선이란 주처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아무 말이나 하는 남자. 옛날에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있었어요. 둘은 친한 친구였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지 뭐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조심성이 많았어요. 말이 없고 입이 무거웠지요.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며 촐랑댔어요.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무슨 얘기를 듣기만 하면 잠시도 담아두지를 못했어요. 그 길로 쪼르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를 찾아와 술술 다 쏟아놓고 가곤 했지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쏟아쟁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혀 웃을 때도 많았지만 말이에요. 어느 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먼 길을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야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말이나 수레를 탔으니까요. 하루 이틀로는 다녀올 수 없는 긴 여행이었지요. 그 생각을 하니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유, 자네가 없으면 난 누구와 말을 하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는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그동안이라도 말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조용히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게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없는 동안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물가에 나가봐도 주막에 나가봐도 온갖 재미난 얘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으니 오죽했겠어요. 아,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남의 말이라면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어디든 쫓아다니며 귀를 기울였지요. 아, 건너마을 방앗간지 모리가 알을 스무 개나 낳았대. 예끼 보슈, 오리가 알을 어떻게 스무 개나 낳아? 정말 낳았다는데 그래. 정말? 거참 신기하네. 그런 얘기도 듣고. 저기 감나무 집에 떨어진 우박이 얼마나 큰지 수박만 하다네. 하늘에서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그게 수박이 아니라 고깃덩이라면 좀 좋았을까? 하하, 그러게 말이야. 그랬으면 다들 배 터지게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들었지요. 하고 싶은 얘기가 쌓일수록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점점 더 속이 답답해졌어요. 방귀를 뿡뿡 시원하게 끼지 못할 때처럼 뱃속까지 온통 더부룩했지요.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가 오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해 주려고 날마다 날마다 이야기를 외우고 다녔어요. 건너마을 오리가 알을 감나무집에선 고깃덩이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가 돌아왔어요.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단숨에 달려가 친구를 얼싸 안았지요. 어때? 여행은 재미있었나? 가는 길에 산적은 안 만났나? 무슨 요리가 가장 맛나던가?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댔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는 그저 응, 아니, 해삼탕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드디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어요. 이보게 글쎄, 건너마을 오리가 알을 100개나 낳았다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가 한심하다는 듯 물었어요. 자네도 참, 그런 오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맞다, 오리 두 마리가 그렇게 낳았다는 거야. 아니다, 세 마리? 아니, 다섯 마리였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참, 참, 할수록 알을 낳은 오리의 수도 점점 불어났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지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그건 그렇고 지난번 감나무집에선 고깃덩이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다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는 이제 대꾸도 않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당황해서 얘기를 자꾸자꾸 부풀려 나갔지요. 고깃덩이가 얼마나 큰지 코끼리 엉덩이보다 더 크더래. 그래서 감나무집 사람들이 배 터지게 다 먹었다지 뭔가. 그래, 고깃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자네 눈으로 봤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내가 더는 못 참고 짜증을 냈어요.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는 갑자기 꼬리를 감춘 강아지처럼 풀이 죽어 대답했지요.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가 말끝을 흐리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내가 가만히 타일렀어요. 자네, 길거리에 떠도는 말을 어찌 그대로 믿나? 한마디 두마디 더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누가 자네 말과 행동을 믿겠나? 자네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입도 벙긋하지 말게나. 그러자 입이 간질간질한 사내의 입이 저도 모르게 찰싹 붙어버렸대요. 오늘의 동화, 인생이란 그런 것이네. 옛날에 이곳저곳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도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작은 주막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옷차림이 허술한 젊은이가 옆에 와 앉았어요. 어디에서 온 뉘신가? 도사가 물었지요. 저 길을 휘휘 돌아 산 너머 마을에서 온 노생이라고 합니다. 노생은 한숨을 푹푹 쉬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 한숨이요? 도사가 다시 물었지요. 바람 부는 대로 떠돌며 얻어먹고 사는 신세이니 어찌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노생은 고생고생하며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요. 못된 주인을 만나 온종일 일하고도 빈손으로 쫓겨난 이야기, 허리가 휘도록 남의 집 일을 하고도 한 끼 얻어먹기 힘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이지 고생이 많았구려. 도사는 노생을 가엽게 생각했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생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도사는 제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살짝 꺼냈어요. 베개였지요. 보통 베개와 달리 양쪽이 뻥 뚫린 이상한 베개였어요. 도사가 베개를 고여주자 노생은 깊은 잠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 베개가 점점 커지네. 노생은 놀란 눈으로 커지고 있는 베개를 지켜보았어요. 베개가 커지니 베개 구멍도 커졌겠지. 한번 들어가 볼까?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커진 구멍 속을 기웃거리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이는 거예요. 노생은 구멍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 기와집 문 앞에 섰지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열리더니 하인이 나와 말했어요. 노생은 하인이 이끄는 대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련님이 머물 방입니다. 노생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기와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기와집 주인의 딸과 혼례를 치루었고 말이에요. 노생은 과거 시험에도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더욱 놀랄 일은 곧 정승이 된 거지요. 신하들 중에서 가장 으뜸 벼슬에 오른 거예요. 그러나 정승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노생은 정승으로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승이 된 뒤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시샘을 받았거든요. 노생은 하루아침에 작은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훌쩍 지났어요. 노생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임금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승의 자리에 올랐지요. 노생처럼 지혜로운 정승은 다시 없을 거야. 백성들도 노생을 반겼어요. 백성들은 10년 세월을 모자라는 것 없이 잘 지냈지요. 노생 덕분에 태평 세월을 열었도다. 임금님도 노생의 슬기로움을 높이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듣거라, 임금을 몰아내려 한 죄를 네가 알렸다. 노생은 하루아침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랏줄에 꽁꽁 묶였어요.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더라면 이런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았을 텐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나갔을까요? 노생은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차라리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가 그립구나 생각했지요. 노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어요. 또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요. 이번에도 죄 없는 노생을 욕보였구나. 다시 불러오너라 하고 노생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노생의 자식들도 하나같이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밤톨 같은 손자 손녀도 열이나 두었어요.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가득 때마다 밥상에는 귀한 음식이 그득하니 노생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어요. 어느덧 나이 여든이 되자 노생은 병이 깊어 알아눕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수시로 의사를 보내 병든 노생을 보살피게 했지요. 유,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노생은 간신히 한마디 내뱉고는 마지막 숨을 꼴깍 넘겼지요. 그 순간 노생은 번쩍 눈을 떴어요. 어, 꿈이었구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니 옆에는 도사가 여전히 앉아있고 주막집 안주인이 짓고 있던 밥은 아직 뜸도 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80살까지 살며 온갖 복을 다 누렸는데
깨어보니 고작 밥을 짓는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노생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아 도사를 바라보았어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네. 노생은 도사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렁이 각시. 산골에 사는 젊은이가 밭을 갈며 중얼거렸어요. 이 밭을 갈아 누구랑 먹고 살꼬?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웬 소리가 들렸어요. 나랑 먹고 살지? 젊은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네. 내가 잘못 들었나? 젊은이는 또 한 번 중얼거려 보았어요. 이 밭을 가라 누구랑 먹고 살꼬? 그러자 또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나랑 먹고 살지? 젊은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니 커다란 우렁이가 한 개 보였어요. 젊은이는 그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독에 넣었어요. 이튿날 눈을 뜨니 머리맡에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이상도하다.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을까? 그날 저녁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해서 젊은이의 머리맡에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이는 날마다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대체 누가 날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가지? 젊은이는 부엌문 뒤에 숨어서 부엌 안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숨을 죽이고 보고 있으려니 물독에서 어여쁜 아가씨가 나왔어요. 아가씨는 정성껏 밥상을 차리더니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젊은이는 부엌으로 뛰어들며 아가씨를 붙잡았어요. 아가씨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저는 용왕의 딸이에요. 빨리 용궁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젊은이는 아가씨에게 열심히 부탁했어요. 아가씨,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네? 마침내 아가씨는 젊은이 곁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젊은이와 아가씨는 알콩달콩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사냥을 나왔던 임금님이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임금님은 아가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어요. 내일 나하고 장기를 두어 우리 둘 중에서 이긴 사람이 아가씨를 아내로 맡기로 하자. 젊은이는 근심 걱정에 빠졌어요. 젊은이는 한 번도 장기를 두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장기를 둘 줄 모르니 내일이면 아가씨랑 헤어지게 되겠구려. 아가씨도 이 오두막집보다 궁궐이 더 좋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게 될 테니. 드디어 임금님과 젊은이의 장기 시합이 벌어졌어요. 젊은이는 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웬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장기판 위에 앉지 뭐예요? 저 파리가 앉는 대로 말을 놓아보자. 장기를 둘 줄 모르는 젊은이는 파리가 앉는 대로 말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젊은이가 임금님을
이겼지 뭐예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나무배기 시합을 하자. 젊은이는 다시 걱정에 휩싸였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편지를 써서 주며 말했어요. 이 편지를 바다에 띄워보세요. 젊은이는 그 편지를 바다에 띄웠어요. 그러자 바닷속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와 젊은이에게 호리병을 건네고 사라졌어요. 젊은이는 호리병을 들고 나무배기 시합이 열리는 산으로 갔어요. 임금님은 몇천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지요. 나무배기 시합이 시작되자 임금님의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는 얼른 호리병을 열었어요. 그러자 장난감처럼 작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와 나무를 베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산에 있는 나무를 모두 다 베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또 젊은이한테 진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일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시합을 하자. 젊은이는 또 걱정에 빠졌지요. 말을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가씨는 이번에도 빙그레 웃으며 편지를 써주었어요. 젊은이는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거북이에게 말을 한 마리 얻었어요. 이튿날 임금님은 보기에도 힘센 멋진 말을 타고 왔어요. 젊은이는 거북이가 준 말을 타고 나갔지요. 하지만 그 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작고 야윈 말이었어요. 우와, 그걸 말이라고 끌고 왔느냐? 시합은 하나만 하잖아. 임금님은 벌써 시합에 이기기라도 한 듯 으쓱거렸어요. 시합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님과 젊은이가 말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요. 젊은이의 볼품없는 말이 임금님의 훌륭한 말을 따돌리고 앞장서서 달리지 뭐예요. 임금님은 약이 올라 채찍을 휘둘렀어요. 이 바보 같은 말, 빨리 달려! 저놈을 따라잡으란 말이다. 갑자기 임금님의 말이 비틀거리더니 강물 속에서 쓰러졌어요. 걔 아무도 없느냐? 임금 죽는다! 임금님은 팔다리를 바동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퍼런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말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젊은이는 우렁이 아가씨가 기다리는 집으로 말을 달렸어요. 여보, 내가 이겼어요. 임금님을 이겼어요. 젊은이는 새 임금님이 되고 우렁이 아가씨는 왕비님이 되어 멋진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할머니와 호랑이. 깊은 산속에 게으른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사냥은 할 생각도 않고 밤마다 아랫마을 할머니네 물을 뽑아먹었어요. 매콤 시원하다. 역시 할머니네 무가 최고라니까. 무가 주인 할머니는 날마다 무가 없어지자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흥아, 맨날 매운 무만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니? 내가 달콤한 팥죽을 쓰어 놓을 테니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호랑이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숯불에 묻은 화로를 장독대에 갖다 놓고 부엌문 앞에는 쇳똥을 깔았어요. 부엌에 물 항아리에는 고춧가루를 풀어놓고 행주에는 바늘을 촘촘히 꽂아 못에 걸어두었지요. 마당에는 멍석을 펴고 살인문 옆에는 지게를 세워두고요.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 가득 팥죽을 쏘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마을을 지나 호랑이가 사는 산속에까지 퍼졌지요. 팥죽 냄새를 맡자 호랑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야단 법석이 났어요.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르고요. 호랑이는 어둑어둑해지자마자 할머니네 집으로 달려갔지요. 할멈, 할멈, 나왔어요.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어서 오너라. 그런데 배가 왜 그렇게 울쭉하니? 맛있는 팥죽 먹으려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지요. 그럴 줄 알고 벌써 상을 차려놓았다. 그런데 방이 너무 춥구나. 장독대에 가서 화로 좀 들고 올래. 네, 알았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장독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화로에는 재만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화로에 불이 없는데요. 아니야, 후후 불어보렴. 안에 불씨가 있을 테니.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화로의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후후 불었어요. 그러자 제가 풀풀 일어나 호랑이의 눈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호랑이는 손으로 눈을 비벼댔어요. 비비면 안 돼. 부엌에 가면 물 항아리가 있을 테니 그 물로 눈을 씻어보렴. 호랑이는 그대로 했어요. 고춧가루를 푼 물로 눈을 씻었으니 호랑이의 눈이 어떻겠어요? 화끈화끈 눈에서 불이 난 듯했지요. 어흥아, 벽에 걸린 행주로 눈을 닦아보렴. 호랑이는 행주를 찾아 눈을 닦았어요. 으악! 호랑이는 대굴대굴 굴렀어요. 바늘이 눈을 쿡쿡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나쁜 할머니, 나를 속여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부엌문을 뛰어넘었어요. 꽈당! 호랑이가 바닥에 깔린 쇳똥에 미끄러져서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그러자 멍석이 호랑이의 몸을 도르르 말더니 살인문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자, 이번에는 내 차례. 살인문 옆에 있던 지게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덥석 짊어지더니 강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강물에 풍덩 빠뜨렸답니다. 이 나쁜 녀석, 시원한 강물이나 실컷 먹거라. 할머니는 강가에 서서 만세를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미꽃 이야기. 손녀 셋을 돌보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삭바느질도 하고 잔칫집 일도 거드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셋이나 되는 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할머니의 허리는 몹시 구부정했어요.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는 손녀들을 보면 흐뭇하기만 했지요. 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야 할 텐데. 할머니는 자나깨나 손녀들 생각뿐이었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손녀들은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시집을 갔어요.
첫째 소녀는 대감집 며느리가 되었고 둘째 소녀는 장사하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막내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의 아내가 되었지요. 할머니는 손녀들이 떠난 오두막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았어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내일부터 손녀들을 보러 다녀야겠다. 이튿날 할머니는 우선 큰 손녀네네 집으로 갔어요. 큰 손녀 혜순이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할머니, 이 추운 날 웬일이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혜순이는 할머니에게 비단 옷을 해서 입혀드리고 끼니 때마다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주무시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노인네가 아예 우리 집에서 눌러 살려둔 거 아니요? 내일은 어디 다른 집으로 가시게 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잘해드렸나 봐요. 며칠 지내시다 가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아팠어요. 할머니는 비단 옷을 벗어놓고 혜순이네 집을 빠져나왔어요. 둘째 내로 가자. 달순이는 나를 반겨줄 거야. 살을 내는 듯 춥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어요. 어느새 날이 밝고 저만치 달순이네 집이 보였어요. 크게 장사를 하는 달순이네 집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예야 달순아, 할머니가 왔다가. 할머니는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달순이를 발견하고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누덕누덕 기운 옷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 든 작은 보퉁이까지. 할머니는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지요. 달순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달순이는 재빨리 할머니를 가게 뒤로 잡아끌었어요. 창피하게 이러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가, 할머니가 부끄러운가 보구나. 미안하다.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별순이네로 가세요. 달순이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그냥 갈란다. 잘 있거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달순이네 집을 나왔어요. 할머니는 터덜터덜 별순이네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눈보라가 휘몰아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었지요. 그래도 쉬지 않고 할머니는 걷고 또 걸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할 텐데. 할머니는 주르르 미끄러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가까스로 고갯마루에까지 올라갔어요. 저만치 별순이가 사는 동네가 보였지요. 별순아, 아가, 할미다. 할머니는 팔을 내저으며 막내 손녀를 불렀어요. 이제 더 이상 걸을 기운이 없었어요. 앞으로 푹 고꾸라진 할머니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다시 막내 손녀를 불렀어요. 별순아, 할미가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츰차츰 잦아들더니 뚝 그쳤어요. 눈발은 더욱 거세어지고 쓰러진 할머니의 몸 위에 하얀 눈이 자꾸만 쌓여갔지요. 한편 별순이는 할머니 걱정에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날도 추운데 혼자서 어떻게 지내실까? 모셔와야겠어. 별순이는 할머니를 모셔오려고 집을 나섰지요. 온 세상이 눈에 파묻혀 별순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드디어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눈 속에 쓰러진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막내 손녀 별순이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대답이 없었답니다. 별순이 부부는 할머니를 고갯길 양지 쪽에 고이고이 묻었어요. 이듬해 봄, 무덤에서 빨간 꽃이 피어났어요. 할머니처럼 허리가 구부정한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어요. 오늘의 동화, 말로 성공한 사람. 옛날에 어떤 정승이 시골 양반들과 부자들한테 벼슬을 시켜주겠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양반, 시골 부자들은 당연히 귀가 솔깃했지요. 과거는 수도 없이 봤지만 보는 족족 떨어지고 금은 보아는 수두룩해도 양반 소리라곤 당초에 들을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벼슬을 준다니 눈이 번쩍 뜰 수밖에요. 그래 너도 나도 앞다투어 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승은 돈만 받고 아무한테도 벼슬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시골 양반들과 부자들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는 거지요. 기다리다 못한 시골 양반과 부자들은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벼슬 자리 준다더니 어째 소식 한자 없습니까? 대체 벼슬은 언제 시켜주려고 해? 정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 따지니 귀찮고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다 아예 방을 써붙였지요. 우리 집에는 양반 좋고 문장이고 인물 잘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정승 집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방을 보고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옷은 다 해지고 얼굴은 빡빡 얽은 데다 세상에서 둘도 없이 못생긴 남자가 정승 집을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남자는 뭉쳤껏 하인을 불렀어요. 그러자 하인이 달려나와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놈, 너는 눈도 없느냐? 여기 써붙인 게 보이지 않느냐? 너 같은 놈은 이 대게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놓는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봤지? 봤으니 깨 들어간다. 남자는 막무가내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인은 남자를 막아섰지요. 못 들어간다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자 남자가 버럭 성을 내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나를 어찌 알고 이러노? 당장 나를 대감 계신 대로 모셔라. 남자가 어찌나 기세등등한지 하인은 그만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인은 남자를 정승한테 데려갔어요. 정승은 못생기고 행색이 남루한 남자를 보자 기분이 떨떠름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양반이 좋은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양반이 좋습니다. 저는 신을 삼아서 그날그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신 사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아, 이 신이 얼마나 하나? 또, 이 신은 좀 비싸네. 이 양반아 좀 깎아주게. 라면서 저를 부를 때 꼭 양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권세나 있고 부자라면 사람들이 권세나 돈에 눌려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겠지만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신장수인데 모두들 저를 보고 양반 양반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 몸에 양반의 기품이 흘러서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승이 듣고 보니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지요. 영번은 그렇다 치고 문정이 되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문장입니다. 제가 우리 문 중에서 학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문장, 문장 합니다. 그러니 제가 문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말도 그럴듯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문장은 그렇다 치고 자네는 세상에서 인물이 가장 잘났는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못난 것 같구먼.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대감 눈에는 제가 못생겨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제가 가장 잘났습니다. 원래 여자 인물은 남자가 잘 알아보고 남자 인물은 여자가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자 중에서는 부인이 자기 남편 인물을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나를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아이고 잘난 사람 이럽니다. 제 인물이 가장 잘났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승은 남자 말에 그만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인물은 그렇다 치고 그럼 자네는 말을 잘하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 제 말을 듣고 웃을 적에는 아마도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정승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양반이건 아니건 또 문장이건 아니건 인물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네. 자네에게 당장 벼슬을 주겠네. 그러곤 정말로 벼슬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볼 일이지요. 오늘의 동화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 어떤 곳에 글작게나 배워서 문자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문자 사위라고 불렀지요. 문자 사위가 한 번은 처갓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문자 사위의 장인을 물어간 거예요. 문자 사위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장인을 구하고 호랑이도 잡으려고 마을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원산대오가 근살내하야 오지장인을 잡거하니 유총자는 지총내하고 유창자는 지창내하고 유봉자는 지봉내하고. 이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먼 산에 큰 호랑이가 가까운 산에 와서 장인을 잡아갔으니 총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고 무기 있는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오고 몽둥이 있는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문자사위는 밤새도록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지요. 밤새 목이 쉬어라 외쳐댔는데 단 한 사람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장인은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말았어요. 문자사위는 밤새도록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게 섭섭하고 괘씸했지요. 그래서 원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장인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장인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인심이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원님은 문자사위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밤새 소리를 지르며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도 왜 모른 척한 것이냐? 마을 인심이 그래서야 쓰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통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구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 말로는 장인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니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듣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통 듣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이상해서 문자 사위한테 물었습니다.
분명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외친 게 맞는가? 네, 맞습니다. 분명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알아듣지 못한 것인가? 대체 뭐라고 외친 것인가? 문자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예, 원산대우가 근산례하여 오지장인을 찾고 하니 유총자는 지총례하고 유창자는 지창례하고 유봉자는 지봉례하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이 다시 마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정녕 이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듣고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게 도와달라는 소리인 줄 모르고 그저 글 잘하는 사람이 밤에 큰 소리로 글 읽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원님은 마을 사람들이 돕지 않는 까닭을 알았습니다. 원님은 문자 사위에게 말했어요. 장인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순간에도 문자를 쓰면 대체 누가 알아듣고 나와서 돕겠는가? 앞으로는 문자 써서 말하지 말도록 하게. 그러자 문자 쓰기 좋아하는 문자 사위는 머리를 조아리며 좌우 갱불용 문자하리다. 이건 앞으로는 문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못 말릴 일이지요. 오늘의 동화 수수께끼. 옛날 어느 집에 아들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미련해서 미련둥이고 동생은 똑똑하고 약아서 야금둥이였어요. 하루는 야금둥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지요. 그런데 한양에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 집에서 방을 붙여놨지 뭐예요.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면 돈 1,000냥을 주고 지면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야금둥이는 방을 보자 수수께끼나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감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웬걸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말았어요. 야금둥이는 과거를 보러 가다 말고 졸지에 남의 집 머슴이 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형 미련둥이가 들었어요. 미련둥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지요. 어머니, 수수께끼 풀러 가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동생은 그렇게 똑똑하고 약은데도 지지 않았니. 너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가지 마라. 어머니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미련둥이는 가야겠다며 결국 집을 나서고 말았어요. 저녁때가 다 되어 대감집에 도착한 미련둥이는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십니까? 수수께끼 풀러 왔습니다. 머슴이 나오더니 미련둥이를 대감한테 데려다 주었어요. 대감이 말했어요. 내가 주인이니 먼저 하겠다. 그러시지요.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백마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백마가 죽어서 가죽을 벗겨 기둥에 걸쳐 놓았는데 이놈이 다시 살아나서 온 산을 뛰어다니지 뭐냐.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백마를 잡겠느냐. 미련둥이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들어가면 부들부들한 쇠꼬리 있습니다. 그걸 한 움큼 베어다가 말 앞에 대고 흔들면서 워워 하면 말이 붙들립니다. 네가 아주 미련한 놈이구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쇠꼬리 자라겠느냐. 대감 말에 미련둥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죽은 말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대감은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1,000냥 주십시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1,000냥을 내어주었어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래, 해라. 미련둥이는 엉거주춤하게 서서는 대감에게 물었어요.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서겠습니까? 뭐라고? 대감은 순간 당황하고 말았어요.
앉을 거라고 말하면 설 거라고 대답하겠지. 설 거라고 말하면 앉을 거라고 대답할 거고. 아, 일을 어쩐다. 대감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맸어요. 그러자 미련둥이가 말했지요. 대감님 지셨습니다. 천냥 주십시오. 대감은 또다시 천냥을 내주어야 했어요. 이번엔 내 차례다. 하십시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무쇠 방석을 썼느니라. 그런데 요즘은 올이 풀려서 못 쓰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올이 안 풀리겠느냐.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모래로 새끼를 꼬아서 친친 감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놈이 정말 미련한 놈이구나.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꼬겠느냐. 그럼 세상 어디에 올 풀리는 무쇠 방석이 있답니까? 대감은 또다시 미련둥이에게 천냥을 내주었어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미련둥이가 이번에는 바닥에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물었어요.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눕겠습니까? 뭐라고? 이놈이 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또다시 천냥을 내줄 수밖에요.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뒤껴 장독대에 돌부처를 두었느니라. 그런데 이 돌부처가 5, 6월이 되면 귀에서 고름이 난다. 무엇으로 고치면 되겠느냐?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5, 6월에 산속에 가면 팔뚝만한 고드름이 잔뜩 얼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다란 놈을 꺾어다가 이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저쪽 귓구멍으로 빼고 저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이쪽 귓구멍으로 빼면 금방 났습니다. 뭐라고? 이 미련한 놈, 그게 말이 되느냐? 5, 6월에 고드름이 어떻게 열리겠느냐? 그럼 돌부처 귀에서는 고름이 어떻게 난답니까? 뭐라? 대감은 또다시 아까운 돈 천냥을 미련둥이에게 내주었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대감은 약이 바짝 올라 말했어요. 그래, 어서 해라. 그때 마침 동생 야금둥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미련둥이가 말했지요. 대감님, 저 건너산에 있는 저것이 노루입니까? 그래, 노루다. 노루가 자기 동생을 업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루가 제 동생 업고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저도 제 동생을 업고 도망가겠습니다. 미련둥이는 그 길로 동생 야금둥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감은 해놓은 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요. 미련둥이가 야금둥이를 업고 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답니다.